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지난 24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역시나 이 점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 서진형 회장님. 네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이게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네. 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회장님. 네. 원래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 그 정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정이 변하게 되면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 감액 청구의 범위를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개정안에. 예, 예, 예. 그런데 그 이때 이제 임차인은 감액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감액을 하는데 구체적인 임대료 그 인하폭과 예.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면액과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 이때 이제 뭐 임차인이 송소를 할 경우에 최초 감액 청구 시점부터 소급해서 예. 임대인이 차액을 예. 돌려주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네. 그 임대료 상한 그율이 이제 5%로 인하된 5%인가요? 뭐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나요? 뭐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5%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또 이제 그 임대인 규제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임차인 임대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 우리 네. 서 회장님 예, 예. 지금 임대인 말씀하셨지만은 네.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들도 국민인데 네. 이게 좀 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여기 보니까 1, 2년 단위로 이렇게 임대차 네네. 계약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6개월 연차 허용은 이게 과도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6개월 연체가 허용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네. 6개월을 그 월세를 6개월 동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원래 그 이제 그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보통 3기의 임차료를 안 내면 네, 네. 계약 해지가 되는데 네. 이번에 그 6개월까지 이제 추가됨으로 인해서 네. 9개월이면 약 1년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1년 동안 이게 연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점포에서 사실 영업하는 임차인들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네. 임대인들도 사실 만약 그 임차인들이 계속 연체가 된다면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계약법상 기본적인 이론을 보게 되면 예, 예. 뭐 월세를 사실 1회라도 지체하게 되면 예. 계약 기반이라서 계약이 해지가 돼요.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영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3회로 늘렸는데 이거를 뭐 6회까지 늘리게 되면 사실 임대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네. 지금 그 제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뭐 되게 강제적인 건 아니고, 이거 뭐 임대인이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수용할 의무는 없는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쪽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예, 예. 이쪽에서 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무리 임차인이 감액 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네. 임대인이 아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예 이게 가능한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법의 어떤 입법 미비라고 보면 됩니다. 가능 응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이제 소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 법이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왜 임대인이 이렇게 안 했냐? 임차인의 소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예, 예. 아하,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 서 회장님, 네.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꾸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임대료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임대인들을 코너로 모니까 네. 그러면은 상가 보증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 차임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는 보증금을 올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원래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이제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임차인의 월세를 납부하기 위한 네.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보증금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증금에서 감액될 것을 알고 우리가 월세를 계속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보통 이제 3개월 이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9개월 동안 안 내도 되면 최소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년, 2년치의 월세를 담보할 수 있어야만 상가임대차 계약이 잘 체결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들이 급증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상가임대차의 어떤 상승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개정안들이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네네. 회장님. 이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임대인들보다는 임차인분들이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차 3법이다,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런데 약간은 좀 수정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우리 저 서 회장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수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나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임대인은 오로지 갑, 그 임차인은 오로지 을로 보는 어떤 그 이분법적 구분이 사실 문제예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감액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 않을 겁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아,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예.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 뭐 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결과의 어떤 정의. 아니, 그러면은, 그 증액청, 예.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증액청구권이요? 예, 예. 예, 증액청구권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만약에 다시 넣으면, 네. 그걸 넣게 되면은, 이 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대인분들도 찬성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임대인도 사실 증액청구권은 있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증액청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액청구권까지 특정한 경우에 증액청구까지 인정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예.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지금 그 물론 뭐 이렇게 임대인들 중에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네. 또 그 생계형 임대인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뭐 재산세 내야지 뭐 대출 이자에 뭐 보험에 뭐 수리비에 나갈 그 고정비들이 상당히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좀 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회장님. 뭐 임대인들도 사실 뭐 건물을 매수할 때 일부는 대출이 있는 어떤 상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그럼 이제 월세를 못 받게 되면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고 그렇죠. 이런 연체가 지속되다 보면 그 상가가 또 이제 경매가 진행되어서 결국은 이제 상가가 사실 이 선량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파산할 수도 있는 예, 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참.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공존하는 공존해야 이런 되는데. 어떤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아니 뭐 당연히 장사만 잘 돼봐요. 너무 잘 돼서 아유 이거 저 예 이거 저 월세 조금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좀 올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기분 좋게 그런 상황들이 와야 되는데. 네. 워낙에 지금 뭐 코로나 19 이후에 올해 뭐 2020년이 그냥 눈 깜빡하니까 벌써 추석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 추석 될 때까지 2020년 처음부터 추석 될 때까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지금 고사 위기 이제 다 망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네. 참 이건 참 이런 부분을 하여튼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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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일단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다 보니까 네. 예.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예,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